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융합과학부 15학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 SNUH 벤처에서 메디컬 AI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병원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AI 기반으로 분석해드리고 특히 저는 언어 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학생 때는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군산수능공원단 같은 경우는 동문단원의 참여도 받아주셔서 제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전공해 오다가 학부에서는 또 천문학을 전공했다가 그 뒤로 컴퓨터를 다시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셔도 다 괜찮다는 얘기를 결국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들을 하나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번에 학생분들이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AI가 무서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AI가 의료에도 쓰일 수 있구나 하는 그 두 줄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줬고 사실은 저는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획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다들 뭔가 요령 피우지 않고 제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바에서 정말 많이 감동받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대학교 교육학 전공 2003학번 문정매입니다. 평소에 그 동문신문을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건 저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문화 학생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학원에서도 이 서예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렇게 한 아이들 직접 쓰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상했는데 우리는 너무 막 아주 팽팽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삶이 리듬이 너무 빠르고 문자고 뭐 스마트폰 뭐 AI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로 오히려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미안한 감도 들고 어쨌든 이제 서울대를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국립대로서. 그래서 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국적 이런 걸 떠나서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울대 후배들이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완벽한 이런 교육 사다리가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중옥이고요. 현재 언학경제인의 일반 회원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8기 이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학생들이 가진 지식이나 가진 재능 같은 것들을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주체가 돼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좀 활동하면서 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